시장에 관한 한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종철 소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장, 오늘도 분위기는 좋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요새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그 사이클 속에서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주가가 반등을 주고 이미 알고 계시죠? 누차 봤지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어떤 그 통계, 우리가 저희 얘기하는 기법이라는 것은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어제도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 옵션 파생 중에서 상당히 수익을 크게 나오는 메이저급들은 이런 짓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바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달 오늘과 내일, 오늘은 우리가 옵션 만기고요. 내일은 미국이 옵션 만기인데 하락하던 장에서 어제하고 오늘 주가가 위로 뛰면서 말씀드렸던 콜포션, 거의 쉬어 주가였던 콜포션을 보러면 위로 올라가고요. 반면에 이제 올라가는 건 매수 포션으로 먹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 매도를 떼서 먹는데 푸슨 프레미엄이 잔뜩 붙어있었거든요. 이건 오히려 푸슨을 매도를 때리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목요일날은 항상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금방에 어떻게 제안하는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꺾어 내려갈 때 세 번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원래 상승 파동으로 다시 진입하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어제 강조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바닥점, 다시 말해서 캔들의 바닥점 한 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세 번의 말뚝을 박아야 이제 드디어 이것이 지난번에 보던 비트코인처럼 가고 올라가는 3결짜리 파동을 주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바닥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환율 잠깐 보시죠. 자, 그래프 잠깐 보시죠. 환율이 가격에 많이 좀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도 이럴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래서 어떤 자릿수를 맡길 때 만 얼마 그러다가 뭐 18,000원, 19,000원 그러다가 2만원 가면 가게 말정으로 조준받는지 특히 지난번에 삼성전자처럼 9만원 얼마 그러다가 바로 앞에 자릿수 맡고는 10만원 그러면 그게 저항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가게 말정 그럽니다. 그러듯이 환율이 1,100원대 씁니다가 지금 보시듯이 1,200원대에서 어제 위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위에서부터 외부에서 꺾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어디가 얘가 다시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여기 21선 또 여기 60선 사이 빠르면 여기 20선 늦어도 이 사이 들어가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얘는 3개 바닥점 중에서 한 개만 찍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오른쪽에 보면 수급을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선물에서는 어제도 6,000개야 오늘도 2,800개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에서 먼저 매수 포션을 한 다음에 선물들과 맞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거래소에서는 선물에서 매수는 해주지 않고 있고 대신 코스닥은 매수 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그대로 차트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옮겨버리면 오늘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1% 상승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2배 이상인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각도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급락 다음에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다만 이 위에서 완만턴의 모습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다음의 문제고 강한 각도를 주지 않으면 여기처럼 옆으로 겼다가 흘러내리는데 강한 각도를 준다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바닥점, 여기 2900점의 바닥점이 얘가 의미 있구나.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개 바닥점 중에서 한 개만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똑같아요. 아까 환율이 20선서부터 6선 사이에 지지가 되듯이 이거 위로 올라가더라도 20선부터 60선, 여기도 올라가더라도 여기 근처가 매물이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이 중에서 올라가다가 두 개 맞았을 때 다시 주가가 밑으로 밀었을 때 5일선이 털어면서 형성된 저점, 5일선이 반전에서 턴한 저점, 이 저점을 다음에 지켜주냐가 두 번째 보입니다. 결론, 지금 이 장은 급한 불은 끄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듯이 얘가 저점을 지켜주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저점을 깨더라도 2,900, 2,800 어바웃 이 정도선 바닥을 찍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급한 불은 껐다. 근데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이 위에 썩혀있던 이 물량들이 소화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리고서 올라갈 때 다시 어딘가 올라가다 두지말 텐데 거기는 2선부터 6선 사이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게 아니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5선 아래 내려갔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자해지 식으로 5선 아래 내려갔을 때 이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급락하는 파동 속에서
하나의 캔들이 어쩌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이긴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다는 자연적인 대기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일단 급한 번은 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바닥쯤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덕산, 네피스, 아크 이렇게 볼 텐데요. 뭐 SM은 그동안에 워낙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 종목은 최근에 DOE의 상장 준비된 얘기도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엑소라든지 레드벨벳이라든지 앨범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엔터 종목군단들은 전부 다 11월 달 이후부터 실시가 되는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좋습니다. 특히 하단에서 이렇게 마틴이 넓어지는 종목군단들은 항상 조절을 받아도 추세선은 항상 살아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산대오 워낙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정말 진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딱 어디 와 있냐면 이렇게 마틴 구간에 와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20일 외봉 상태 속에서 마틴에 들어온 종목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올라가면 여긴 저항이겠지만 요 근처에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OLED 산업이 굉장히 양호하면서 주목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이 주목은 지금 밑에서 입선 쌍바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4개사로부터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양수 얘기가 최근에 한 부분에 있고요. 또 삼성전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7만원 깨고 6만원대 내려와 있는데 물론 올라가려면 벽은 많이 느끼지만 장투의 견유라면 가격의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결된 종목분들도 꾸준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그래도 다행스럽게 3개의 말뚝 중에서 1개의 말뚝을 가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이젠 내려갈 땐 잔점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만 위로 올라갈 때 아직은 위에서는 21선서부터는 주목하시면서 만급을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